아들은 잠시 친정 어머니한테 맡기고 부부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대체 이 밤에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지금 어디 지금 가시는 거예요? 저희 매일 저녁에는 간 데가 있어요. 저녁이요? 궁금하시면 따라오세요. 가서. 저녁에 가는 데가 있어요. 항상 가는 데이트 코스가 있어요. 부부가 밤마다 향한다는 데이트 장소는 어디일까? 그런데 데이트를 하기엔 어째 묘한 곳을 찾은 두 사람. 어둠이 짙게 깔린 바위산을 성큼성큼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좋겠다. 근데 저기 봐봐. 얼마나 멋져요. 그치? 맨날 봐도 이쁘다. 서울 도심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그치? 박영구 데이트 나오신 거예요? 데이트는 무슨 데이트? 조금 더 가보시면 알아요. 조금 가보면 알게. 조용히 산을 올라야 한다는 그네 씨. 두 사람은 말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그렇게 오르기를 한참.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에서 꺼내는 물건들이 어쩐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부채에 요령에 오방기까지 꺼내든 아내 그네 씨가 자리를 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내려오면 물어봐봐요. 기도하신다고요? 네. 길이 정성이고 가는 길이 정성이고 오는 끝에 재수 주고 가는 끝에 재수 주셔서. 기도를 끝내자 사위를 향해 절을 올리는 그네 씨. 집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사실 12년 전에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여서 이제 항상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서 저의 기운도 충전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러 왔어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그네 씨. 급기야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저 내림받는 날 저희 아버지는 물론이고 아무도 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호적을 파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딸이 이 길을 간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진짜 너무 절실했었고 그냥 내가 너무 그 숨이 쉬고 싶었어 정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엄마가 뭐라고 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살고 싶었기 때문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가족마저 외면했던 무속인의 길. 외로웠던 그네 씨의 곁을 지켜준 건 지금의 남편 윤수 씨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네 씨에겐 윤수 씨가 버팀목이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오늘 지리산에 기도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두 말도 안 하고 그런 데를 항상 옆에서 동행을 해주시고 항상 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 진짜 정말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할걸요? 그동안에 많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병원 뭐 새벽에 좀 뭐 응급실을 뭐 뛰어다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아마 그때 나한테 다가왔던 게 뭐 측은함이라든지 내가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그 의무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걸 앞질러버렸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전혀 문제를 내가 삼지를 않았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낸 지 어언 13년. 평생을 약속하는 건 두 사람에겐 당연한 수순이었죠.